신명기 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 참가할 급박한 때에도 위의 경우와 같이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 포도원을 가꾸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와 약혼하고 그 여자를 취하지 못한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자비한 법을 마련하셨습니다. 또더 나아가 두려워서 떠는 자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인간을 위한 자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의 배경에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마음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는 쪽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기본 사상이 바로 신앙이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실제로 적은 군사로 많은 대적을 물리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고 했으며, 수많은 전투에서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는 아예 적은 군사도 필요 없이 천사를 동원하여 하룻밤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